안녕, 난 타요야. 구독 버튼을 눌러 타요의 친구가 되어줘. 재미있는 하루. 시골 차고지의 아침이 밝았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안녕. 자, 아유, 혹시 누구 오늘 도시에 갈 일 있니? 도시요? 발전기가 고장나서 하나한테 수리를 좀 맡겨야 할 것 같아. 어쩌죠? 전 일하러 가야 하는데. 제가 다녀올게요. 그럼 부탁하마, 쿠쿠. 자, 아유. 됐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하고. 잘 다녀와. 우와, 도시는 볼 게 많다니까. 버스 정류장이다. 어? 그러고 보니 차고지에 가면 타요도 있겠지. 어서 가자. 아하, 금방 고칠 수 있겠어. 다행이다. 그런데 타요는 어디 있어요? 아마 새 놀이터에 갔을까? 새 놀이터요? 아, 우와, 정말 멋지다. 쿠쿠! 얘들아,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아저씨 심부름 왔어. 그런데 여기 진짜 신기하다. 게다가 엄청 재밌어. 같이 놀자. 그럴까? 따라와. 다 보여. 우와. 쿠쿠, 어? 이리로 내려가 봐. 내가? 그럴까? 신난다. 이거 최고인데. 나 한 번 더 탈래. 야호! 같이 가! 한 번 더! 그만 돌아가야겠다. 재밌었는데. 우리 동네도 이런 데가 있었으면. 어? 너희 동네는 재밌는 데가 없어? 어? 아니야. 우리 동네도 재밌는 데 많아. 정말? 그럼 우리도 놀러 가도 돼? 그래. 쉬는 날 다 같이 가면 되겠다. 그게 가보고 싶어. 쿠쿠. 알겠어. 신난다. 동네로 돌아간 쿠쿠는 챔프에게 타요와 친구들이 놀러 올 거라고 말했어요. 내일 온다고? 그런데 어딜 가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동네에 재밌는 데가 있나? 찾아보자. 분명 있을 거야. 쿠쿠와 챔프는 돼지 농장으로 갔어요. 여기 어때? 괜찮은 것 같다. 더러워. 여긴 어떨까? 다른 곳은 더 없을까? 좀 그렇지. 놀이터인가 봐. 놀이터? 여긴 어때, 쿠쿠? 거긴 정말 멋졌는데. 이게 무슨 놀이터야? 다 망가졌잖아. 고치면 되지. 조금만 손보면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 그럴까? 그래, 해보자. 이건 저쪽으로. 쿠쿠와 챔프는 열심히 놀이터를 고쳤어요. 야호!
이 정도라면 다들 좋아할 거야. 그런데 날씨가 흐려지더니 밤새 비가 내렸어요. 다음 날 타요와 친구들이 쿠쿠네 마을에 찾아왔어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어? 안녕. 안녕 나나. 반가워. 다들 웬일이야? 쿠쿠한테 가는 중이야. 그래? 무슨 특별한 일 있어? 쿠쿠가 재밌는 데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놀기로 했어. 재밌는 데? 그런 데가 있었나? 잘 모르는구나. 갔다 와서 내가 알려줄게. 그래. 그럼 재밌게 놀아. 안녕. 안녕. 다들 잘 왔어.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야? 나만 따라오라고. 출발! 쿠쿠, 얼마나 더 올라가야 해? 재밌는 데 가는 거 맞아? 조금만 더 가면 돼. 친구들이 좋아야 하는데. 다 왔다. 여기가 재밌는 데야? 설마. 그게 밤새 비가 와서 망가졌나 봐. 힘들게 올라왔는데. 이런 데서 뭐 하고 놀아? 이게 뭐야? 그러기 조심 좀 하지. 이봐. 여기다. 아, 차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얘들아. 챔프. 다들 무난해. 더러워지잖아. 너네 정말. 얘들아 그만. 이게 아닌데. 정말 엉망이 됐네. 가서 씻어야겠다. 갑자기 목소리가 왜 이래. 고장난 거 아니야. 괜찮아. 길이 울퉁불퉁해서 그래. 우리 동네에는 이런 길이 많아. 근데 이거 재밌다. 여기서 노래하면 잘 부를 수 있겠는데. 로기 로기 전화무적 고마워서 뿡뿡뿡. 엄마가 있다니까. 얘들아 천천히 가. 망했어. 같이 가. 어디 갈 거야? 이젠 어디로 갈까? 우와! 허수아비다! 오? 새가 허수아비 위에 앉았어. 정말? 허수아비한테 말하는 것 같아. 하늘 날아간다니까. 모자도 날아가 버렸잖아. 다른 게 있나 모르겠네. 우와, 쟤네 친구인가 봐. 그나저나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만 돌아가자.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다들 실망했겠지. 어? 어? 안녕. 나나 또 만났네. 그래서 뭐하고 놀았어? 재밌는 데는 갔어? 그게... 정말 재밌었어. 뭐? 산 꼭대기에서 했던 물장난도 재밌었고, 내려올 때는 재밌는 목소리로 노래도 했어. 그리고 허수아비도 정말 신기했어. 다 재밌었어. 정말 다들 이렇게 좋아하다니 제법인데 쿠쿠. 내가 재밌는 데 많댔잖아. 근데 다음에 나도 너희 새 놀이터에 가보면 안 돼? 엄청 크고 멋지다며. 그렇다니까. 아, 저, 뭐야.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였어요. 친구들과 놀면 언제나 즐겁답니다. 행복한 트레미. 오늘은 트레미와 피넛이 꼬마 버스들과 남산에서 놀기로 한 날이에요. 트레미, 어? 왜 이렇게 빨리 가? 다들 기다릴까 봐. 아, 어? 안에 있는 꽃들은 뭐야? 친구들한테 선물해 주려고. 예쁘다. 다들 좋아할 거야. 그래? 트레미, 피넛! 얘들아, 안녕! 안녕! 그럼 이제 남산으로 가는 거야? 응! 오늘은 우리만 믿고 따라와. 어디부터 갈 건데? 다들 남산 꼭대기에 가본 적 없지? 응! 늘 지나다니기만 했어. 오늘은 다 함께 산 위까지 가보자. 거기서는 시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거든. 우와! 빨리 가보자! 저, 트레미. 어? 거긴 엄청 높은 데다 길도 꽤 가파르잖아.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얘들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지러워. 정말 그렇게 힘들어? 그럼 그냥 놀이동산이나 갈까? 놀이동산? 그래, 거긴 높지 않잖아. 트레미, 어때? 그럼 그럴까? 좋아, 그럼 놀이동산으로 출발! 우리도 가자! 놀이동산엔 선로가 없어서 난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 줄 몰랐어. 어서와. 너희도 들어가서 놀아. 그런데 네가. 난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라니 가시자. 나도 다녀올게. 응, 잘 놀아. 나도 같이 놀 수 있으면 좋겠다. 난 왜 이 선로만 다녀야 할까? 어? 못 보던 친구네. 안녕, 난 트레미라고 해. 반가워, 난 띠띠뽀야.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버스 친구들이랑 놀이동산에 놀러 갔었는데 솔로가 없어서 난 못 들어가고 돌아오는 길이야. 그랬구나. 솔로가 그렇게 불편한 것만은 아닌데. 그게 무슨 뜻이야? 기찻길이 있어서 우리 같은 기차는 먼 곳까지 막힘없이 갈 수 있잖아. 아, 마침 다른 기차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응! 얘들아!
어서와 띠띠뽀. 드레미 인사해. 디젤이랑 지니야. 어? 안녕. 오늘 같이 놀 친구야. 그렇구나. 안녕. 우리 오늘은 어디로 놀러 갈까? 채석장에 가보자. 채석장? 들판은 어때? 넓고 시원하잖아. 예쁜 꽃들도 엄청 많고. 우와. 바다는 어때? 트레미는 남산에서 일하니까 바다는 못 가봤을 거 아니야. 바다? 응, 꼭 가보고 싶어. 그래, 좋아. 나도 찬성. 그럼 출발. 띠띠뽀 띠띠뽀 띠띠띠띠띠뽀. 언제나 즐거운 꼬마기차 띠띠뽀. 띠띠뽀 띠띠뽀 띠띠띠띠띠뽀. 신나게. 어? 무슨 일이야, 트레미? 내 선로는 시내에만 깔려 있어서 이 밖으로는 못 가. 뭐? 그럼 어쩌지? 바다로 가려면 이 길밖에 없는데. 난 괜찮아. 너희끼리 다녀와. 아쉽지만 할 수 없지. 트레미, 다음에 또 봐. 미안해, 트레미. 아니야, 잘 다녀와. 나도 같이 가고 싶었는데. 꼬마 버스 타요. 다음 날 아침 피넛이 트레미를 찾아왔어요. 트레미. 어? 안녕, 피넛. 안녕하세요, 스카이. 트레미는 벌써 나갔는 걸? 네?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지? 저건 어제 친구들한테 선물해 주려고. 예쁘다. 다들 좋아할 거야. 그래? 트레미. 나는 왜 꼬마 버스들처럼 자유롭게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기차들처럼 멀리까지 가지도 못하는 걸까? 뭐지? 어떡해? 로기? 드레미. 로기, 아직 멀었네? 그게 아직. 무슨 일이야? 빨리 기차역에 가야 하는데 길이 막혀서 손님들을 제 시간에 못 데려다 주겠어. 기차역? 그러면 로기 네 손님들을 나한테 태워줘. 너한테? 응, 내 선로는 막히지 않아서 금방 갈 수 있거든. 그렇구나. 그럼 부탁해. 응. 도착했습니다. 와, 다행히 늦지 않았어. 고맙다, 트레미. 네 덕분이야. 뭐예요? 다행이다. 띠띠뽀. 트레미, 안녕. 무슨 일 있어? 어? 웬 상자야? 마술사 조이가 이걸 두고 내렸어. 그럼 가져다 주면 되잖아. 조이는 시내 공연장으로 간 것 같은데 거기엔 기찻길이 없어서 난 갈 수가 없어. 공연장? 아! 거긴 내 선로가 있어서 난 갈 수 있어. 내가 대신 갖다 줄게. 정말? 그럼 부탁해. 아, 상자를 어디다 두고 온 거지? 그게 없으면 공연을 못하는데. 안녕하세요. 혹시 이걸 찾으세요? 내 마술 상자다.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어. 와, 다행이에요.
그럼 다음에 보자. 네. 힘들다. 그래도 친구들을 도와줘서 기분 좋은걸? 드래미! 피넛, 안녕. 안녕. 마침 잘 만났어. 같이 갈 데가 있었는데. 응? 어디? 일단 가보면 알아. 어? 여긴 기차역이잖아? 어서와, 드래미! 어? 너희들 다들 모여있었네? 드래미, 아깐 고마웠어. 너 아니었으면 늦었을 거야. 나도 고마워. 조이도 공연을 잘했다고 고맙대. 그리고 미안해. 지난번엔 너무 우리 생각만 한 것 같아. 다 같이 갈 수 있는 데 갔어야 했는데. 괜찮아, 얘들아. 너희는 기차고 또 너희는 버스지만 그대로 모두 친구잖아. 드래미! 아, 너한테 줄 선물이 있어. 응? 선물? 우와, 정말 예쁘다. 고마워, 얘들아. 아까 피넛이 가져온 꽃들로 만든 거야. 그건 너희에게 줄 선물이었는데. 드래미가 하고 있으니까 더 잘 어울리는걸? 고마워. 우리 이번엔 다 같이 놀러 가는 거 어때? 좋아! 같이 갈 거지, 드래미? 응, 물론이지. 와! 어디 갈까? 드래미, 어디가 좋아? 꼬마 버스와 꼬마 기차들 그리고 트래미가 이제 정말 친구가 됐네요. 킨더의 농장 체험. 화창한 아침, 킨더가 유치원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은 언제 나오지? 다들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응, 오늘 농장 체험을 할 거거든. 우리가 직접 채소를 키울 거래. 어서 타. 내가 금방 데려다 줄게. 자, 조심조심. 그럼 출발합니다. 응? 킨더는 친구들을 태우고 시골 농장에 도착했어요. 다 왔어. 천천히 내려오렴. 이곳이 우리가 채소를 키울 농장이에요. 우와! 멋지다! 봐, 정말!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다들 농장에 온 걸 환영해. 아저씨, 이건 무슨 채소예요? 이건요? 그건 너희들이 직접 알아내 보렴. 네! 정성껏 키워서 열매를 맺으면 무슨 채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다들 잘할 수 있지? 네! 재밌겠는데? 둘씩 짝을 지은 아이들이 농부의 설명을 듣고 있어요. 얘들아, 채소가 잘 자라려면 뭐가 필요할까? 밥이요! 엄마가 밥을 잘 먹어 쑥쑥 큰댔어요. 채소는 밥 대신 햇빛과 물 그리고 비료를 먹고 자란단다. 그렇구나. 이제 밭에 물과 비료를 줘볼까? 네! 여기다! 여기도 뿌려줘. 알았어. 세탁들아, 목마르지? 많이 먹고 빨리 자라야 해. 오? 킨도! 이것 봐! 이거 봐, 벌레다! 이게 뭐가 무섭다고 그래! 농장 체험을 마친 아이들은 킨더를 타고 도시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어? 우리 밭에선 무슨 열매가 열릴까? 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기가 열렸으면 좋겠어. 나는 커다란 수박. 우리 밭엔 맛있는 초콜릿이 열렸으면 좋겠어. 뭐야, 말도 안 돼. 비가 오잖아. 채소들이 비를 먹고 아프면 어떡하지? 맞아, 감기에 걸릴지도 몰라. 걱정 마. 비를 맞으면 채소들이 더 잘 자랄 거야. 정말? 그럼. 농부 아저씨가 채소는 물을 먹으면 더 잘 자란다고 하셨잖아. 아, 그랬었지.
비가 많이 와서 채소들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 맞아. 며칠 뒤 킨더와 친구들은 농장에 다시 찾아왔어요. 어? 저것 좀 봐! 우와! 우와! 신난다! 채소가 그새 많이 자랐구나. 우리 채소도 많이 자랐겠지? 응! 어서 가보자! 우리 채소는 왜 이렇게 작은 거야? 그러게! 우리 채소가 제일 크다! 우리 것도 많이 자랐어! 우리만 이게 뭐야? 물도 듬뿍 주고 비료도 많이 줬는데. 얘들아! 이것 좀 봐! 뭐야! 정말 예쁘다! 얘들아! 우리 밭에 꽃이 피었어! 우와! 정말 이네! 우리도 어서 꽃이 피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열심히 하면 우리 밭에도 꽃이 필 거야! 맞아! 그날 이후 아이들은 채소를 더욱 열심히 돌보았어요. 어? 우와! 우리 밭에 열매가 열렸어! 야호! 우리 밭에도 열매가 있어! 정말이구나. 우와, 신기하다. 선생님, 여기도 보세요. 그래. 여긴 열매가 없네. 바퀴도 제일 작고 열매도 없대요. 흥, 두고 봐. 우리 밭에 제일 커다란 열매가 열릴 테니까. 물을 더 듬뿍 줘야겠어. 우와! 킨더! 어서 비켜! 햇빛을 가리고 있잖아! 햇빛을 잘 받아야 열매가 열린다! 미안. 어? 물이 왜 안 나오지? 어? 킨더! 호스를 밟으면 어떡해! 아까부터 우리를 계속 방해하잖아! 미안해! 어떡해. 킨더는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으로 돌아왔어요.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내려요. 야호! 도착했다. 예! 얘들아! 엄마! 엄마! 그럼 다들 내일 만나요. 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아빠, 밭에 드디어 열매가 열렸어요. 우리 밭에 도요. 열매가 엄청 커요. 둘이야,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우리 밭에만 열매가 안 열렸어요. 다른 친구들 밭엔 다 열렸는데. 너무 속상해하지 마. 곧 우리 밭에도 열매가 열릴 거야. 네. 자, 가자. 나 때문에 둘이가 많이 속상하겠다. 그래!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줘야겠어! 그날 이후 킨더는 매일 친구들 밭을 찾아가 정성껏 채소를 돌봤어요. 킨더! 얘들아, 안녕! 우리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래? 응! 미안, 난 할 일이 있어서.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안녕! 안녕! 며칠 뒤 킨더는 다시 농장을 찾아왔어요. 그동안 열심히 돌봤으니까 열매가 열렸겠지? 아직도 열매가 없잖아. 간지러워.
밭을 보면 다들 속상해할 텐데. 밭을 엉망으로 만들었어. 핀도 이 발송구름길. 안돼. 내일 사실대로 얘기하고 사과해야겠어. 다음 날 킨더가 친구들을 태우고 시골 농장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지? 오늘은 응? 농장에 가서 그동안 키운 열매를 딸 거예요. 우와, 신난다! 어서 가서 열매를 따고 싶어요! 저도요! 둘이야, 우리 밭에도 열매가 열렸겠지? 당연하지! 커다란 열매가 정주랑 열렸을 거야! 어떡해, 엉망이 된 밭을 보면 많이 속상해할 텐데... 도착했습니다. 모두 조심조심 내리세요. 어서 가자! 우리도 가보자! 그래! 저기 얘들아! 응? 무슨 일이야, 킨더? 그게...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우리 밭이 엉망이 됐잖아! 사실 그동안 내가 너희 밭을 돌봤는데 실수로 밭을 망가뜨리고 말았어. 정말 미안해. 얘들아, 저것 좀 봐. 저게 뭐지? 이건 감자잖아. 열매가 땅속에서 자라고 있어서 몰랐던 거였어. 와, 정말 다행이다. 모두 열매는 다 땄니? 네! 저희 채소는 길쭉한 가지예요. 저희는 빨갛고 예쁜 토마토를 땄어요. 저희는요? 커다란 감자를 이렇게나 많이 캤어요. 우와, 모두들 정말 잘 키웠는데. 꼬마농부라고 불러야겠는걸? 킨더! 어? 우리 밭을 잘 가꿔줘서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감자를 잘 키울 수 있었어. 뭘, 이건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야. 얘들아, 우리 감자를 잘 키워줬던 것처럼 이 화분도 잘 돌봐줘. 물론이지. 정말 고마워. 와, 벌레잖아. 화분 가져가야지, 킨더. 시골에서의 농장 체험은 킨더와 친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답니다. 신입 시티 투어 버스 롤리. 운행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차고지에 모여 있어요. 얘들아, 우리 이제 뭐 하고 놀까? 놀이터에 놀러 가는 건 어때? 좋아. 빨리 가자.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주요 능선으로 이어지는 성곽과 봉수대 등이 있고 정상에는 누구지? 처음 보는 버스인데. 눈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시트, 안녕하세요. 반가워. 시간 맞춰 왔구나. 안녕, 롤리. 안녕하세요. 시투, 하나 누나, 이 친구는 누구예요? 인사해. 며칠 전에 투어버스 면허시험을 통과한 롤리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롤리. 롤리는 면허시험을 만점으로 통과한 아주 똑똑한 버스야. 우와, 대단하다. 그럼 롤리도 시투처럼 투어버스로 일하는 거예요? 다른 도시에서 운행하기 전에 며칠 동안 나랑 운행 실습을 하기로 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얘들아, 롤리한테 차고지 안내 좀 해줄래? 네, 좋아요. 이쪽이야, 롤리. 여긴 정비소야. 하나 누나가 여기서 우릴 정비해줘. 그렇구나. 여기 영상 실습장도 있다고 들었는데 거긴 어디야? 이쪽이야. 고마워. 여기가 영상 실습장이야. 여러 가지 운행 연습을 할 수 있지. 나도 다른 곳에서 해본 적 있어. 그렇구나. 그럼 이제 다 봤는데 우리 놀러 갈까? 아니야, 난 여기서 운행 연습 좀 할게. 뭐? 오자마자 연습부터 하는 거야? 그러지 말고 같이 놀러 가자. 미안, 운행을 완벽하게 하려면 미리 연습을 해야 해. 알았어. 한
철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철교를 포함해 총 31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한강의 깊이는 5m, 다리는 31개. 언제 끝나는 거야? 그러게. 아, 우리 파티를 여는 건 어때? 파티? 그래, 신나는 파티를 열면 롤리도 놀고 싶어질 거 아니야. 와, 좋은 생각이야. 맞아. 와, 재밌겠다. 자, 지금부터 차고집 파티를 시작합니다. 이제 롤리도 놀고 싶어 하겠지? 당연하지. 도심에 위치한 궁은 옛날 왕이 살던 곳으로 현재까지도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도 공부를 하다니. 다음 날 롤리는 시트와 함께 운행 실습을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구나. 아빠, 아빠. 안녕. 안녕. 잘할 수 있지, 롤리? 물론이죠. 완벽하게 준비했는걸요. 좋아. 그럼 출발할까? 네. 롤리는 먼저 첫 번째 코스인 고궁으로 향했어요. 이곳은 만들어진 지 500년 이상 된 고궁입니다. 이곳을 비롯해 처음이라더니 아주 잘하는걸. 그러게, 전혀 초보버스 같지 않구만.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할게요. 롤리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음 코스인 남산에 도착했어요.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졸려요. 우와, 꽃이다! 아빠, 어? 저기 꽃 보러 가면 안 돼요? 그래? 롤리, 아이가 꽃을 보고 싶다는데 내려주면 안 될까? 죄송하지만 여긴 멈췄다 가는 코스가 아니라서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 다음 코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정해진 코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롤리는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습니다. 어떡해, 도착 시간에 못 맞췄잖아. 롤리, 승객들한테 설명해드려야지. 네. 여기는 박물관입니다. 한강의 깊이는 5m 정도이며 다리는 여기가 한강이라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다 잊어버렸어. 롤리. 다녀왔어. 어서 와, 시트. 오늘 롤리는 어땠어? 걱정이야. 왜? 관광지 설명만 늘어놓기 바빴거든. 그래서 승객들이 어떤지 잘 못 보는 것 같아. 예전에 시트랑 똑같네. 어? 시트도 예전에 운행할 때 설명만 잔뜩 했었잖아. 내가? 맞아. 나도 그랬었구나. 그런데 하나 덕분에 바뀌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어. 고마워, 하나야. 시트. 결국 오늘도 롤리랑 못 놀았네. 맞아, 친해지고 싶은데. 얘들아. 시트. 무슨 일이에요? 롤리에게 숙제를 내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주겠니? 숙제예요? 다음 날이 되었어요. 롤리가 이른 아침부터 운행 준비를 하고 있네요. 박물관에는 30만 개의 보물이 전시되어 있으며 총 6개의 전시관이 있습니다. 좋아, 오늘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완벽하게 해낼 거야. 롤리! 어? 안녕! 운행 준비 중이었구나? 네, 이번에도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은 운행 대신 중요한 숙제를 하나 내줄 거야. 좋아요, 무슨 숙제인데요? 꼬마 버스들이랑 같이 도심 구경을 하고 오는 거야. 재밌겠지? 재밌겠지! 도심 구경이요? 그건 노는 거잖아요. 이건 운행만큼 중요한 숙제라고. 어서 다녀와. 알겠어요. 어서 가자, 롤리. 롤리는 시트의 숙제를 하기 위해 꼬마 버스들과 도심으로 나왔어요.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따라와 보면 알아.
여긴 이미 잘 알고 있지. 정말? 그럼. 남산은 서울 중심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262m이며 남대문에서 중요 등산으로 이어지는. 설명이 아직 안 끝났는데. 롤리, 이리 와봐. 꽃향기가 정말 좋아. 어? 꽃향기? 어서 한번 맡아봐. 우와, 향기가 정말 좋아. 롤리와 꼬마 버스들은 남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설명은 외우느라 몰랐는데 남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구나. 그럼 롤리, 어서 가자.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는 더 멋진 곳이 있어. 더 멋진 곳? 응? 한강엔 왜 온 거야? 응,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거든. 롤리, 저쪽을 봐! 우와! 어? 우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 봐! 얘들아! 시즈2! 숙제는 잘 마쳤니? 네, 정말 최고였어요! 그래? 직접 보고 즐기고 나니까 투어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롤리. 분명 잘할 수 있을 거야. 어? 무슨 얘기지? 우리가 숙제를 잘 도와줬나 봐. 다음 날, 롤리는 다시 손님들을 태우고 투어버스 운행에 나섰어요. 여러분, 여기는 계절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남산이에요. 내려서 직접 꽃향기도 한번 맡아보세요. 어머, 향기가 정말 좋네. 좋았어. 어? 이 시간쯤이면. 아, 그래. 씨투, 혹시 박물관 대신 한강에 먼저 가도 될까요? 어? 한강에? 승객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 그래.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는 박물관이 아닌데. 원래는 박물관에 갈 차례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강에 왔어요. 모두 저쪽을 봐주세요. 우와!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아름다운 한강 노을은 이 시간에만 볼 수 있답니다. 우와. 어때? 정말 멋지지? 어, 이렇게 멋진 노을은 처음이야. 시투, 네가 먼저 즐겨야 승객들에게도 잘 소개해줄 수 있지 않을까? 롤리가 다른 도시로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시투. 뭘? 넌 분명 좋은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야. 잘 가, 롤리. 또 만나자. 잘 있어, 얘들아. 다음엔 내가 운행하는 곳에 놀러와. 그래. 꼭 놀러 갈게. 롤리는 멋진 투어버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또 만나요, 롤리. 꼬마 버스들의 캠핑. 운행을 마친 타요와 로기가 차고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아침 일찍부터 운행을 했더니 피곤해. 나도 오늘따라 길이 막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얼른 가서 쉬자. 저건 윈디잖아. 윈디! 어? 이게 누구야? 타요와 로기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다니 브라보.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럼! 구름 따라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어젯밤엔 한강에서 캠핑을 했지. 캠핑? 그래, 캠핑. 설마 아직까지 한 번도 캠핑을 못 해본 거야? 그게... 한 번도 못 해봤어. 저런, 캠핑이 얼마나 멋진데. 정말?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풀벌레 소리를 들으면 피곤한 것도 싹 사라지지. 우와! 캠핑 가고
한번 다녀오면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질걸? 어? 떠날 시간이네. 그럼 안녕. 오늘은 어디서 캠핑을 해볼까? 안녕, 민디! 하나 누나! 시트! 어서와, 얘들아. 하나 누나, 우리도 캠핑 가면 안 돼요? 네네. 캠핑? 네! 방금 윈디를 만났는데 캠핑을 가면 정말 재밌대요! 캠핑 가고 싶어요, 네! 미안하지만 힘들 것 같아. 이번 주말에 시골 차고지에 가봐야 하거든. 아, 어? 그 근처에 캠핑장이 있던데 일 빨리 마치고 거기서 캠핑하는 건 어때? 그러면 되겠다! 우와, 신난다! 그럼 정말 캠핑 가는 거예요? 캠핑 준비는 이 로키에게 맡기세요. 뭐부터 챙기지? 카메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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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파라솔도 있어야지. 일을 마친 꼬마 버스들이 돌아왔어요. 야호! 내리면 캠핑 갔다! 와! 얘들아! 안녕! 네. 안녕! 어? 그런데 로기는? 바쁜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갔는데? 어? 로기! 여기서 뭐해? 캠핑 준비 끝! 캠핑 준비? 이것 봐! 짜잔! 우와! 이게 다 뭐야? 뭐긴! 캠핑에 가져갈 물건들이지! 이걸 다 가져간다고? 당연하지! 꼭 필요한 것들이야! 로기! 캠핑에 이런 쓸데없는 거 가져가면 안 돼! 뭐? 다 필요한 거라니까! 그래도 두고 가! 싫어! 가져갈 거야! 안 돼! 정비소 앞에서 장난을 치면 위험하다고 했지? 죄송해요. 내일 같이 캠핑에 가고 싶으면 전부 깨끗하게 치워놔. 알았지? 네. 로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우, 힘들어. 타요가 수레를 뺏지만 않았어도 다 타요 때문이야. 타요와 로기는 늦게까지 정비소 청소를 했어요. 다음 날 꼬마 버스는 시골로 출발했어요.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너무 시끄럽잖아. 다 캠핑을 위해서 가져가는 거라고. 치, 모두 잡동산이면서. 뭐? 잡동산이? 얘들아, 싸우지 마. 그래, 처음으로 가는 캠핑인데 기분 좋게 가야지. 얘들아. 어? 안녕. 띠띠뽀, 안녕. 다들 어디 가는 거야? 우리 캠핑 가는 길이야. 그래? 정말 재밌겠다. 하유, 로기, 캠핑 잘 다녀와. 타요랑 로기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캠핑 준비하다가 둘이 싸웠어. 정말 왜 저러는지 몰라. 꼬마 버스 타요! 꼬마 버스들과 친구들이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우와! 멋지다! 마음에 드는 텐트로 하나씩 골라봐. 네! 난 이걸로 할래. 난 이게 좋아. 와, 예쁜 꽃무늬 텐트다. 마음에 쏙 들어요. 하트랑 잘 어울리는데? 우와, 이거 됐다! 내가 먼저 골랐어!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 왔거든! 너희들, 이렇게 계속 싸울 거야! 그게... 너희는 저쪽 텐트를 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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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라고요? 싫어요! 둘이 같이 지내면서 화해하도록 해! 알았지? 좋잖아! 저쪽으로 좀 가! 네가 옆으로 가! 어? 얘들아! 모두 모여봐! 무슨 일이에요? 하나랑 내가 재미있는 걸 준비했어. 짜잔! 보물 찾기! 우와! 재밌다!
농장 주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까 잘 찾아봐. 행운을 빌게. 그럼 시작! 와! 어딨지? 이쪽인가? 여기 있나? 어? 와! 찾았다! 어디 있는 거야? 나도 찾았어. 여기 있었네. 도대체 보물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어, 저기 있다. 보물이다. 어? 안 돼, 내 거야. 아! 뭐? 뭐? 아! 어때요? 어? 괜찮아요? 아무래도 토토를 불러야겠는걸. 네? 그럼 캠핑은요? 저는 여기서 못 자는 거예요. 아쉽지만 안전이 우선이야. 맞아. 여기서 새 타이어를 구할 수도 없고 말야. 처음은 캠핑이라 기대했는데. 아, 어? 하나 누나. 아까 로기 물건들 중에서 타이어를 본 것 같아요. 어? 정말? 자, 이거면 되겠는걸? 다 됐어, 움직여봐. 어? 딱 맞아요! 정말 다행이야. 록이 아니었으면 캠핑을 끝까지 못할 뻔했잖아. 고맙다고 말해야지. 저기, 록이... 잡동산이라더니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한 거라고. 알지도 못하면서. 치, 타이어만 빼고 다 쓸모없는 건 맞잖아. 그럼 타이어 다시 내놔. 뭐? 지사해! 이거! 결국 타이어와 로기는 또다시 다투어 말았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 모닥불 지면에 모였어요. 와! 이렇게 다 같이 캠핑을 하니까 정말 좋다. 그렇지? 네! 우리 평소에 못했던 얘기를 해보면 어때? 그래! 서로에게 고마웠던 일 같은 거 말이야. 제가 먼저 말해도 돼요? 그럼! 라니야, 지난번에 놀이터에서 정말 고마웠어. 미끄럼틀 타는 게 무서웠는데 라니가 같이 타줘서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고마워. 뭘? 피넛도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도와줬잖아. 그땐 정말 고마웠어. 우리 앞으로도 사이좋게 지내자. 멋진걸. 타요랑 로기는 뭐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저 실은 로기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로기, 아까 타이어 빌려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네 물건을 잡동산이라고 놀려서 미안해. 뭐 괜찮아. 나도 아까 화내서 미안해. 사실 처음 온 캠핑이라 타이어랑 신나게 놀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기대했다고. 나도야, 로기.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말자. 우린 친구잖아. 로기! 타이어! 캠핑장에 밤이 깊었어요. 로기랑 같은 텐트를 쓰니까 정말 좋다. 나도. 우리 밤새 재밌는 얘기하면서 자자. 그래. 반딧불이다. 모두 나와 보세요. 와, 아름다워. 정말 예쁘다. 와. 꼬마 버스들은 함께 캠핑을 하면서 서로의 우정이 더욱 돈독해졌답니다.